지금부터 표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전에 들어가는 재료는 불린 표고 5개, 그리고 소고기, 두부, 달걀,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두부를 먼저 으깨주시고요. 두부를 곱게 으깬 다음에 물기를 좀 제거하겠습니다. 면보나 키친타올에 싸서 물기를 좀 닦아서 좀 해주시고요. 고기는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고기를 전에 들어가는 고기는 곱게 다져줘야만이 전의 면이 되게 매끄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는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소고기 곱게 다져서 두부하고 같이 섞어주시고요. 파마늘을 다져주시고요. 표고버섯은 기둥을 바짝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표고에 밑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간장, 설탕, 참기름. 참기름으로 표고 밑간을 좀 해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소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참기름, 설탕, 그리고 깨소금,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살짝 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다진 두부와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전 소를 만들어줍니다. 소를 만들어 놓고요. 양념한 표고에 밀가루를 조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접시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주시고, 자, 표고버섯 이 가쪽은 밀가루를 묻히지 않습니다. 이 모양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표고버섯 안쪽에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안쪽에 밀가루를 묻히고 전 소를 평평하게 살짝 이게 고기가 응고가 되면 수축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 이 중심부 부분이 살짝 이렇게 곡선처럼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소를 채워줍니다. 이게 표고 전에 소가 너무나 이게 가득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전이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소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속을 다 채웠으면 다시 이제 채운 속을 밀가루를 한 번 더 입혀주겠습니다. 그래서 표고의 가쪽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를 넣은 안쪽에만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밀가루를 묻혀주시고요. 자, 이제 달걀을 깨보도록 하겠는데요. 달걀은 노른자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흰자를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흰자는 이렇게 따로 좀 빼놓으시고요. 자, 노른자를 섞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흰자 한 큰술 정도만, 흰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 색깔이 좀 덜 예쁘기 때문에 흰자를 조금만 섞어서 달걀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온폭한 그릇에다가 달걀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플랫한 그릇에다가 달걀을 푸는 게
붙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를 풀어주시고요. 이제 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물도 이렇게 안쪽에만 달걀물을 입혀서 잘 완성도 있는 전을 붙이기 위해서는 불이 너무 세지 않아야 되고요. 이렇게 세로로 넣어서 한 3초 정도만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넣기를 하시면 이 전 주변으로 달걀이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채소와 달걀물을 채소로 익히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세시고 이렇게 밀어 넣어서 전을 너무 타지 않게 익히시면 됩니다.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요. 표고전이 앞뒤로 이렇게 노릇하게 잘 지져졌습니다. 전이 다 지져졌으면 먼저 키친타올을 깐 접시에다가 전을 먼저 올려서 기름기를 좀 빼주셨다가 접시에 담아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팬에서 전을 꺼내자마자 완성되면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기름기가 많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에 좀 깔아서 기름기를 좀 빼신 다음에 보기 좋게 담아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뒤집어서 피가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더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고전이 완성되었습니다.